CJB 모닝 와이드 네. 목요일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경남 양산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가볼까 하는데요. 봄이 왔다는 것을 네. 온몸으로 느끼는 방법은 잘 차려진 제철 음식의 한상을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맛도 각 다 다릅니다. 파릇파릇한 이런 봄나물인데요. 먹는 것만으로도 보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철 한상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으로 출발해보죠.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3월의 봄. 산과 바다, 들에는 봄이 내려앉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식탁 위에도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맛 따라 길 따라, 오늘은 봄내음 가득한 한상을 맛보러 갑니다. 촉촉이 봄비가 내린 3월의 어느 날, 나무와 꽃, 흙에 내려앉은 빛내음이 매력적인 경남 양산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봄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봄은 어디서 오느냐? 밥상에서 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시인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예. 나무 가지 끝에서 봄은 옵니다. 파릇 새순이 오르고 팝콘 튀듯이 꽃망울이 돋는 바로 나무 가지 끝에서 봄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나무 가지 끝을 뚫고 나오는 봄나물이 있죠. 아, 봄나물, 그렇죠. 봄나물. 예. 예. 그 봄나물이 우리 밥상리에서 봄을 또 알려줍니다. 오늘 그나마 봄나물 뭐로 갑니까? 아주 다양한 봄나물을 가지고 우리가 봄밥상을 한번 받아봅시다. 저는 봄나물 예. 비벼 먹겠습니다. 아, 예. 가볼까요? 가입시다. 갑시다. 예, 예, 예. 온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드는 봄은 멋스러운 풍경은 물론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 내어주는데요. 눈으로 봄을 즐겼으니 이번엔 입으로 즐기러 가야죠. 두 사람, 양산 하북면에 위치한 어느 한 식당으로 향해봅니다. 어머님 복장이 봄나물 복장입니다. 진달래 꽃인데. 저희, 저희 집 음식이 네. 봄나물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무래도 여기 봄나물이 네. 맛있게 하신다 해가지고 네. 예, 봄나물 음식을 좀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근데 네. 뭐 봄나물 먹으러 왔는데 이건 뭡니까? 아, 네, 그거는 이거 올림픽 금메달 비슷한데 이거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는데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뭐요?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저는 한 270명 좀 되는데 정말입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 구독자가 그리 많다는 것은 그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인데 네. 중요한 거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바깥에서 양념이 안 들어오고 제가 된장, 고추장, 식초까지 다 그 만든 데서 한도에서 자연 음식 조미료를 사용 안 해요. 직접 담그시는 장이 네. 10만 명 구독의 비결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식초까지 담그고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죠. 한번 가볼까요? 장독대 속에는 자연과 시간, 사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빚어낸 전통장이 가득한데요. 음식을 대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런 장맛 중에서 간장 맛이 최고로 좋아야 그 집의 맛을 알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시간장 가슴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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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시면 여기 이제 간장이 이래요. 예. 한 2년 동안 햇빛을 봐야 되고 2년 지나면 덮으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곰팡이가 안 납니다. 예. 이렇게 요걸로 지금 현재 나물 무치는 게 이거하고 예. 맛간장하고 예. 나물을 무치는 간을 예.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짠 맛을 덜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 5년밖에 안 됐어요. 단맛이 도는데 네. 계속 물고 있어 보니까 콩맛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8년 정도 지나면 콩맛 자체도 없어져요. 그 짠맛도 날카로운 짠맛이 있고 네. 좀 부드러운 짠맛이 있는데 이건 부드러운 짠맛입니다. 선생님 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뭉퉁하고 두리뭉실한 짠맛인데 가문마다 실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실간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집안이 가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실간장이 더 오래되죠. 네. 이 실간장을 가지고 계속 매년 농사를 짓는 거야. 네. 이 실간장으로 간장을 5년 된 실간장으로 우리 봄나물 좀 맛있게 좀 예, 만들어 주세요. 네, 예, 예. 아이고, 밥으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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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기만 해도 향긋한 종류별 봄나물을 무칩니다. 봄나물은 크게 간을 하지 않고도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기 좋은데요. 초록빛 나물의 맛과 향, 너무 좋죠. 여기에 연잎밥을 푹 쪄내고 봄내음을 품은 구수한 찌개와 한국인의 밥도둑, 생선구이까지 준비합니다. 봄나물 밥상 나왔습니다. 아, 이게 봄에 예.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나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봄나물로 지금 봄이 완연합니다. 예. 여기 지금 전구지 부추, 예. 그다음 지금 치나물. 치나물. 요거는 머비. 우리 부산말로 머구. 요거는 원주리. 요거는요? 요거는 꼬들빼기. 아, 아주 쓴 맛 나는 예, 아주 예. 요거는 냉이입니다. 자, 봄이 시작됐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냉이죠. 냉이 달래. 예, 그 중에 냉이. 여기는 방풍. 방풍. 방풍 이게. 이거 뭐 풍 안 걸린다는 거. 그렇죠. 이 한자도 막을 방자에다가 바람풍자. 예. 그러니까 예, 이걸 먹으면은 풍을 예방한다 해가지고. 예. 정신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럼 요거는. 여기 지금 두릅으로 튀김을 했네요. 아, 그렇네요. 요거는 궁채라는 겁니다. 궁? 예, 궁채. 예, 독이서상. 보죠. 이게 과정으로 재배를 많이 하지만 딱 요철에만 아니, 빨간 발을 달고 있는 게 이게 이 소물입니다. 그겁니다. 맛도 맛있겠지만 봄나물은 향긋한 향과 톡 쏘는 맛, 까끌까끌한 식감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치나물이나 머구나 방풍이나 이 입에서 느끼는 잎사귀의 잎에 풀에 느낌은 까실까실한 느낌이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이거는 잡죽입니까? 물어보니까 쑥을 가지고 만드는 쑥죽이래요. 아, 맛 한번 있어. 쑥향이 확 올라옵니다. 야, 진짜 쑥인데. 이게 쑥죽. 이걸 먹고 연잎에 밥을 싸서 쪄내면은 오 이렇게 연잎밥이 쫙 나옵니다. 연잎밥. 야. 보니까 다양한 그 쌀들이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거를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우. 이렇게 먹는 건 춘삼월. 별미. 별미. 와. 드셔보시죠. 저는 클래식하게 된장에 찍어 먹고, 밖에서는 그 민어조개 해가지고 한번 먹어봅시다. 곰치 건배 한번 하시고. 네. 한 입, 두 입. 먹으면 먹을수록 입안 가득 터지는 봄내음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한상을 맛봤는데요. 두 사람 오늘 봄을 제대로 즐겼네요. 봄이 자지러지는 이점 산들 푸르게 물든 내 몸 속으로 놀러 오세요. 야, 너무 좋습니다. 잘 먹었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봄이 자지러지는 이즈음 산들 푸르게 물든 내 몸속으로 놀러오세요. 봄의 아름다움을 눈과 입으로 즐긴 시간이었습니다.